뭐라고? 북구짱 감컴퍼니 면접 갔다고? 감스트 방송 와주세요. 시합 갑자기 북구형님이 웬 감컴퍼니? 쿠티뉴도 했어? 아닌데? 누구시지? 북구형님 마지막에 나오시나 보네? 아닌데 북구형님은 왜 갑자기? 이러면 우리 피파파는 어쩌고? 어? 아니 우리 피파 수장님이 너 그러면 PC방 대리는 안 맡겨? 아 저는 대리판? 단순히 게임만 돌려주는 게 아니라 보상 수령도 알아서 해주시니까 명절에 눈치 보면서 PC방 갈 필요 없습니다. 저 박성주도 개인적으로 1년 동안 이용하고 있는 대리판? 에이 피파 이미 버려진 지 오래라고? 피파 6위 당한 거야? 이제 피파 새로운 수장 임유진이야?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? 피파 안 한대요? 그건 아니고 같이 한다고? 같이 돼 그게? 패키지 확률 검증 안 하고 현질도 안 한다고 할거 없어서? 아 근데 피파가 이게 진짜 이게 사실 이 FC 온라인 피파가 컨텐츠랄게 사실 현질 강화 도박 이거 아니면은 도파민 분출시킬 게 딱히 없어요 이게 사실. 근데 지금 피파판 상태가 현질 강화 도박이 이제 거세가 당했기 때문에 피파만 이제 주로 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쉽지 않긴 하죠. 또 이제 민심이 또 그래가지고 눈치 보이잖아. 대부분 이제 스케줄이잖아. 스케줄 이게 스케줄이 뭐야? 이게 결국 현질 대립강 그런 거잖아, 그죠? 근데 지금 그게 안 되니까 사실 할게 없는 거지. 아 근데 그게 진짜 안타깝긴 하다. 근데 진짜 그냥 누굴 탓해야지, 생각해보니까. 정무영. 근데 솔직히 배짱 운영한 거 맞긴 하잖아, 그죠? 유저 의견 개무시하고, 유저가 힘들다는데도 알바노하고, 뭐 아무튼 지금 패치가 되긴 했지만, 공밀집 이런 거 밸런스 그냥 박살 났는데도 그냥 내비두고 몇 개월 동안 방치시켰다는 거 자체가, 그게 진짜 괘씸하긴 해. 뭐롤 같은 경우는 긴급 픽스, 하잖아, 패치하잖아. 개사기고, 뭐가, 버그가 생기면 진짜 한 2, 3일 안에 처리해버리잖아. 근데 우리는 2, 3일? 2, 3개월? 또 아니고 거의 6개월이야, 미친. 이게 말이 되냐고. 사실, 공밀집의 템백, 이거 핫픽스 필요할 수준이었어요. 이것 때문에 유저들 다 떠나가고, 피로감 오지고, 라이트 유저들 버려버렸는데. 아니, 진짜 저것 때문에 많이 빠졌어. 아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, 여러분들. 저는 이제 FC 온라인으로 방송을 하고 있고요. 강컴퍼니에 한번 또 도전을 해보기 위해서. 진심이야? 매번 이제 한정된 걸 했다 보니까 이제는 좀 뭔가 진짜 재밌는 걸 해보고 싶은데 나보다 더 뛰어난 분들과 함께 또 재밌게 하면은 더 내가 많이 배울 수 있지 않을까. 진짜 안 쉬고 하는 사람이에요. 안 쉬어요, 안 쉬어요. 형은 이제 휴방한다고 하면 유튜브를 하루 종일 찍어요. 12시간. 그렇게 일을 하고. 아, 이제 이게 열심히 하셔, 약간 돈 진짜. 벌려는 것도 좀 있긴 한데 또 FC를 하는 BJ분들 많잖아요. 그 친구들도 이제 하고 싶은 것도 많은데 사실상 이제 제가 좀 능력이 좀 없다 보니까 약간 더 못해주는 것도 있어요. 근데 이제 제가 이야. 인직 씨한테 좀 배우면서 또 같이 하다 보면 그 친구도 같이 클수 있고 뭔가 진짜 할게좀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제가 또 대왕 북구. 지원을 좀 하게 됐습니다. 아, 근데 열심히 만약에 뽑아 주신다면 또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. 진짜 웃구나. 진짜 진심으로. 예. 아, 진심이시네. 한숨이 아니셨습니다. 아예 뭐 피파를 안 하시겠다 이런 건 아니네. 여러 가지 해보고 싶어가지고. 예, 피파만 하기에는 근데 사실 진짜 컨텐츠가 한정적인 게 맞아. 예. 뭐 그렇다고 피파가 일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. 나도 근데 사실 내년에 GTA 6 나오면 GTA로 넘어가야지. 근데 또 피파도 버리기 좀 그렇거든. 아쉽거든. 열심히 했는데. 근데 얘들이 지금 이번에 패치 전까지 계속 배째라 했던 거는 사실 최근에 매출이 잘 나왔거든. 얘네 여러분 아시죠? 막그 인플루언서들 몇백 명 데리고 와가지고 한강 그 엄청 큰홀 빌려가지고 거기서 막 무슨 이벤트하고 그 인플루언서들한테 넥슨 캐시 막 몇백만 원씩 주고 막어 나도 막 아이폰 당첨되고 막 섭외하는 것만 봐도 막 무리뉴 포스테코글루도 섭외하고 막어 야구 레전드 누구? 아무튼 막어 섭외하잖아. 그거 다 어디서 나왔겠어 돈이. 얘네 매출이 엄청 난단 말이야. 그러니까 이제 그냥 배째라 한 거야. 이 매출하고 개발이 반비례래, 반비례. 매출이 잘 나오면 열심히 개발을 안 한대. 왜냐면 어차피 매출 잘 나오는데 잘 되고 있는데 뭐 알바노. 근데 이제 매출이 안 나오면 또 열심히 개발하는 거지. 진짜 매출이 안 나오긴 해야 돼 지금. 진짜 현질 많이 안 해야 돼. 저도 이제 최근에 EK리그 파트너 스트리머 돼가지고 넥슨 캐시 좀 많이 받아서 깔깔팩도 까고 그랬는데 뭐 그런 거 아닌 이상은 저도 현질 안할 겁니다. 야 현질 안 하는 게 맞아. 이렇게 스케줄 하시는 분들 북구형님뿐만 아니라 뭐 존버기도 그렇고 사실 이제 컨텐츠가 애매해진 거지. 그래서 이제 또 북구형님도 지금 딱 시기상 타이밍이다 싶어갖고 이제 이렇게
이렇게 또 새로운 도전을 하시는 것 같은데. 근데 사실 유튜브 조회수만 봐도 고액 현질하는 영상에 조회수 잘 뽑히는데 유튜버가 BJ 현질 안 한다는 건 거의 생업을 거는 수준 아니야. 그니까 아니 진짜 근데 이 현질하는 것 뿐만 아니라 강화 뭐 이런 것들이 조회수가 진짜 압도적이긴 해. 솔직히 공식 경기 영상 조회수 창나는 거 다 알잖아. 팀갈 뭐 선수 영입 아니면 엔간하면 조회수 잘 안 나와. 사실 그래서 스케줄이나 강화 뭐 대립강 이런 거 안 하는 사람은 피파 컨텐츠 팀갈 선수 영입 위주로 할 수밖에 없어요. 팀갈 하기 싫어요 씨발. 나도 돈 아깝고 수술 아깝고 내 선수들 아까워. 나도 그냥 평생 첼시 하고 싶다고. 근데 또 첼시만 쭉 하다 보니까 내가 이 피태기가 오더라고. 도파민이 안 나와. 새로운 선수 안 쓰니까. 컨텐츠 뿐만 아니라 그냥 이 게임은 팀갈을 해야 돼. 그냥 일반 유저도. 인정? 그리고 이제 새로운 선수를 영입했을 때 뭔가 그 기대감 그게 되게 큰 것 같아. 새로운 선수 영입할 때 그 설렘, 그 마치 이제 새로운 여자친구를 사귀는 것 같은 약간 그런 효과. 그러다 이제 슬슬 권태기 오고 그런 느낌. 그런 의미로 수쿠 좀 많이 뿌렸으면. 인정. 우리 피파실 잘 들어요. 피파가 흥하려면 주기적으로 수쿠 50퍼짜리 많이 뿌려야 돼. 수쿠 40퍼는 PC방 3일 가면 되는데 50퍼는 너무 없어. 진짜로 50퍼 좀 뿌려줘야 돼. 그래도 한 달에 한 두 장은 줘야 돼. 수쿠 형님 뽑혔지? 당연히 뽑혀야지. 꼬티니도 뽑혔나? 보라 컨텐츠 배우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대단한데 진짜 대단하신데 뭔가 좀 씁쓸하다. 뭔가 아 마음이 왜 이런 마음이 드는지 모르겠네. 내가 피파하는 사람이라 그렇겠지? 뭔가 뭔가 어릴 때 짱이라 생각한 아버지가 거래처 가서 사바사바 하는 느낌. 아 그러니까 우리 수장님인데 아 아 뭔가 이렇게 어색해 하시지? 아 아니 표정이 아 이거 아 이거 마음이 되게 이상한데? 아씨 이발 정무영 좀 잘하지. 아 이거 마지막 정리. 딱 피파 온라인포 6년 한 사람으로서 지금 피파가 해야 할 일. 첫 번째 핫픽스 돌입해야 돼. 핫픽스 이게 내가 봤을 때 제일 중요해. 롤처럼 밸런스 깨지는 뭔가가 있거나 심각한 버그 아니더라도 자잘한 버그는 바로바로 고쳐야 돼. 최소 일주일 안에는 해야 돼. 이래야 유저가 안 빠져요. 돈에 관련된 버그 말고 인게임 플레이에 대한 버그를 고쳐야 돼. 그리고 유저 뭐 간담회 그런 거 할 거면은 찐 유저분들도 포함시키고 자주 해야 돼. 자주 말 들어야 돼 사람들 말.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거 수쿠 50퍼 일주일에 한 번씩 뿌리자. 아니 2주에 한 번은 뿌리자. 팀갈이 FC 온라인이다. 어 이건 당연한 거야. 이런 거는 뭐 핵유저 이런 거 이거 잊지 말아야 된다 진짜. 나든 대남도 대리는 대리사. 감사합니다 여러분들. 으잇.